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Saranghaeyo, Achimchang. 네, 사랑해요, 아침창.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랍 왕자들입니다. 프레스텔라, 강형호님. 네.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형호씨, 아침에 오는데, 차 괜찮았어요? 비가 조금 와서 약간 네. 밀렸는데, 다행히. 늦지 않고 안 늦고 왔습니까? 고우림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 목소리가 톤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예? 톤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네. 아니요. 건방진 느낌이. 아우 참. 고우림님. 네. 배드훈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좀 덜 부담스러워요. 아니 배드훈님만 해도 좀 덜 부담스러운데 네. 고우림님. 죄송합니다. 네. 야, 조민기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잘 지내시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잘 지내셨습니다. 그것도 벌써 꽤 됐어요. 이제 서너 달 됐죠? 네, 네. 맞습니다. 불의 명곡에서 만난 지. 네. 아, 여기 보니까 뭐 이번 주도 공연이 있고. 네, 이번 주도 전주에서. 8월에도 그냥 예. 공연이 꽉 차 있고. 네. 아,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여기저기서. 네. 이번 주는 토요일 이틀이에요? 네, 이번 주는 양일가? 이틀 네, 양일합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네, 모악당? 맞습니다. 네. 전주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그냥 여기 예술의 전당 같이 이렇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홀 같죠?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이니까. 네. 오, 좋은 공연장인 것 같은데. 아. 근데 포레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코러스가 멋지고 하니까 이 홀도 아끼잖아요. 그렇죠. 그 하는 데마다 어디선 진짜로 막 진짜 좀 제대로 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네. 공연장 특색마다 공연 다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죠. 예. 어디가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아, 야, 여긴 진짜 좋았다. 거제도에 있는 통영에 있는 국제음악당. 아, 거기 좋아요? 네, 통영 국제음악당이 홀 울림이 진짜 좋았고 홀 울림도 좋은데 관객 분위기도 진짜 중요한데 뭔가 약간 그 부산이 저희 얼마 전에 부산을 다녀왔거든요. 네. 오, 이제는 소리를 지를 수 있으니까 그 관객분들 그 함성 때문에 네. 피부가 쩌릿쩌릿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고향에서 했었는데 홀 울림도 굉장히 좋아서 울림이 거기요. 네, 거기도 좋아요. 여기는 어때요? 아침창은?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지금 아침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방은요. 예. 그 이제 여러분들이 우렁찬 소리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좀 이렇게 떼드하다 그러죠. 홀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좀 괴롭지 않으실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헤드폰 끼고 하면 괜찮죠. 네네네. 음향 감독님 워낙 잘 맞춰주셔가지고. 아 네. 네. 음향 감독님 신호 감독님이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에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웃고 계십니다. 에코도 네. 많이 넣어주시고. 네. 네. 그 통영 홀 거치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유, 그건 뭐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아 이번에 5월에 미니 앨범이 나왔네요. 네네. The Beginning, World Tree. 네 맞습니다. 포레스텔라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인데 타이틀곡이 Save Our Lives. Save Our Lives를 이거 어디서 제가 소개를 들었나? 들었는데? 아 그래요? 워낙 네. 유명한 곡이라가지고 아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면 아침창에 이제 신청곡으로 왔을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네. Save Our Lives 어디서 들었지? 하여간 기억이 나서. 근데 이거 미니 앨범이군요. 비기닝 네. 여긴 몇 곡이나 수록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총 6곡인데요. 인트로 포함해서 그래도. 예, 신곡과 함께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아, 포레스텔라 신곡도 있어요? 네, 신곡 이제 타이틀곡인 Save Our Lives랑 그리고 나머지 3곡 정도가 신곡이고요. 그리고 한 곡은 이제 커버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가 이게 이 타이틀로 하시는 거네. 네. 미니 앨범. 그러니까 소개해드리면서 이 혜경님께서
비 오는 날 포레스텔라라니. 너무 운치 있어요. 창문 열어놓고 감상하겠습니다. 김지현님, 외근 갔다 올게요 라고 하고는 차 안에서 대기 중이에요.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오늘 하나도 안 놓치고 들을 거예요. 아, 박선영님, 비도 오고 정말 힘든 출근길이었는데 포레스텔라 볼 생각에 없던 힘도 불끈불끈입니다. 오늘 하루 힘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선님, 부산 여행 중인 친구가 아침부터 사진 보내며 자랑하는데 저도 지금 커피 한 잔 들고 미니 콘서트 입장한다고 자랑해야겠습니다. 오. 비 오는 수요일에 포레스텔라 라이브 최고 선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오늘 비가 은근히 무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는 아 뭐 카페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좀 오늘 분위기 있는 날을 만들어 보시라고 아침상 가족들. 네. 아 근데 포레스텔라 아닙니까 지금. 아. 자 그러면 첫 곡을 우선 청해 듣죠. 네. 벌써 많이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뭐를 할까요? 첫 곡을 저희가 저희 이번 앨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딱 하나 있는 커버곡이라고 했는데요. 네. 문라이트라는 곡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문라이트? 원곡. 아 원곡. 네 원곡은 그 그린슬리브스라는 그 영국 민요를 저희가 이제 또 가사를 새로 붙이고 해서 이렇게 저희 앨범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뭔가 비 오는 날 어울리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린 슬레이브스 멜로디가 이렇게 됐네. 와 멋있. 아 예쁜 꽃이 있다면 보는 사람의 몫이고 아름다운 소리 있다면 듣는 사람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야 입에서 꽃이 나오는 마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단하네. 아, 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참 어마어마합니다. 형호 씨. 네네. 어 마지막에 문라이트 하는데 예. 어 달빛이 녹는 것 같아요. 아유. 제 심장이 너무 좋아서 너무 떨려가지고 선배님 앞에서. 세상에. 김정아님. 와 첫 소절 듣자마자 충남 아산 404 버스 안이 404번 버스 안이 미니 콘서트장이 됐어요. 어머야. 센스 있는 기사님께서 볼륨을 높여주시는데 빗소리와 오. 함께 최고의 선물이 됐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야. 404번 버스님 최고. 예, 404번 버스 종점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 아유. 일터야 뭐 맨날 가는 거 뭐. 아. 공연 아니 공연 포레스텔라 공연요. 네. 아, 감사합니다. 보자. 이번 주는 전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17, 18일 아 16, 17일. 네, 맞습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뭐 무악당에서. 네, 야, 맞습니다. 이거 레퍼토리도 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이번 있습니다. 거기 비기닝에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겠다. 박지현님 아침장 스튜디오에 폴의 달이 떴습니다. 문라이 가득한 그곳은 천국입니다. 와 유현일님. 마치 성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아름답고 웅장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가슴 뭉클해집니다. 아 진짜 막 부르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 자기도 막 뭐랄까 경건해지지 않아요? 부르면서도. 저희는 일단 저희는 음정을 잘 내야 된다는 생각과 진짜 노래를... 옆에서 멤버가 노래를 잘하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이렇게 감동하면 뭐 관객도 관객이지만 부르는 사람도 눈가가 촉촉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런 경험들이 있죠. 네. 네. 어, 예수영님 문라이트 미쳤네요. 너무 감미롭고 신비로워요. 밤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된 기분입니다. 이시정님 출근 중인데 갑자기 고급 카펫 위를 걷는 느낌이에요. 포레스텔라 라이브 듣고 귀 호강합니다. 김희선님 사춘기 딸 때문에 요즘 너무너무 우울했는데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밖에는 비가 오고 있지만 제 마음의 비는 그쳤습니다. 고필선님 가게에 치킨 무 담그러 일찍 나왔다가 복권 맞았네요. 꽃다방 다 듣고 담그렵니다. 이야 피희에그님 왜 옛사랑이 생각이 나는지 심장이 울고 있습니다. 책임지세요. 다들 약간 시적인 느낌이신 것 같아요. 아,
감상평이 참 어마어마하죠. 네. 아침잠 가족들이 예. 뭐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야말로 귀명창이에요. 어. 예. 네. 들으시는 모든 곡들에 대해서 이렇게 흠뻑 젖어서 참 그 쉽지가 않은데 공연장 가서도요 사실은 좀 이렇게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네. 뭐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막 너무 설레고 막 이랬기 때문에 좀 흥분된 상태고 공연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몇 곡 이제 부르고 나야 이렇게 좀 분위기가 네. 그런데 뭐 아침 장가족들은 준비된 진짜 청중인 것 같아요. 정복희님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제일 생각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포레스텔라요. 아까 어떤 분은 이제 아내가 아직 안 일어나셔서 호박전에서 막걸리 먹고 싶은데 아유, 배고파하면서 사연 보내셨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그런데 민규 씨는 진짜 이런 날은 뭐가 생각이 나요? 비 오는 날, 부슬부슬 오는 날? 아, 저는 그냥 눕고 싶다. 여기 계속 누워 있고 싶다 이런 생각 나고 네. 그리고 아침에 또 이렇게 커피 있잖아요. 네.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밖을 보는 그 저는 그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창밖을 보면서 네. 아, 진짜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배두호님은 뭐 이런 날 생각나는 저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카페에서 예.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깥의 풍경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비오는 풍경이 좋다. 예예. 예. 풍경들도 그리는 그리 화가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요즘에 그림 이렇게 얹어서 음악 감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좋은 그림들이 많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꽃 그림도 많지만 비풍경도 많은 것 같네요. 유오봉님 사무실이라 리액션 못하는 게 아쉽네요. 마음속으로는 스탠딩 박수 치고 있습니다. 5906님 여친 따라 포레스텔라 콘서트 갔다가 완전 입덕해서 출퇴근 때마다 포레스텔라만 듣잖아요. 오늘도 아침장 나오신다고 해서 거래처 사장님과의 약속 시간도 오후로 미뤘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포레스텔라도 팬 클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저희 이제 숲별님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숲별입니다. 숲별? 숲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레스트에서 나오니까. 예. 그리고 포레스텔라를 그냥 하면은 숲별이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팬클럽이 숲별이에요? 네, 네, 예. 맞습니다. 한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숲별님들, 네. 아우 숲별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아요? 뭐 나이나 뭐 아니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근데 나이 연령대가 굉장히 요즘에 다양해져가지고 분포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여성분들이 더 주로 많으신 것 같아요. 숲별님들 회장님은? 회장님은 회사가 일단 회장을 맡고 있고요. 네? 회사가 회장을 맡고 있고 전체 그냥 다 같은 예, 숲별로. 그래요? 네. 야, 숲별님들은 오늘 개 타셨네. 자, 이번에 그 이제 The Beginning World Tree 중에서 포레스텔라의 지금 타이틀곡이죠, 이게. Save Our Lives 들으시고 4부에도 포레스텔라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오늘 아까 리허설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포레스텔라도 이제 여기 모니터 이제 장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잖아요. 음악 재현하고 할 때. 요즘 또 반주 음악을 이렇게 음원으로 해서 하는 게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때는 이게 참 장비빨도 있겠다 싶어요. 사실 그런 것들 도움도 받고. 네. 그죠? 네. 듣는 사람들도 그래 웅장한 사운드를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근데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2018년이네요. 정규 1집 나온 게. 아, 2018. 네. 근데 4년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유명해요? 아, 맞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니, 이번에 미니 앨범 당일날 음원 차트 1위잖아요. 아, 또 음악 방송에 출연한 동영상의 조회수 또 1위를 기록하고 계속 뭐 했다 그러면 다 1위인데. 아, 진짜 너무 부럽다. 아, 게다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정말 네 분이 이렇게 각자 해요? 아니면 모여서 또 해요? 연습을? 저희는 항상 모였습니다. 네. 항상 모여서 한 300일 이상 계속. 세상에. 아니 각자에 바쁘지 않아요? 각자의 생활을 없애버려. 팀에 올인을 해서. 네. 예? 어, 진짜요? 야, 대단하네. 요새 보통 투잡 쓰리잡 정도 하거든요. 근데 포레스텔라는 그냥 올인이에요. 집에도 못 가 300일. 와.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팀이 되는구나. 어, 좀 배워야겠습니다. 저희는 팀이 있긴 있는데요. 어, 있긴 있는데 뭐. 아유, 공연 때나 보나. 예. 어, 그러거든요. 어, 근데 그 진짜 연습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여간 그러니까 아까 어떤 문라이트 같은 그런 명곡이 또 나오죠. 6230님. 엄마가 포레스텔라 너무 좋아하셔서 급하게 보라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확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전화해서 어디냐고 했더니 밭에 잠깐 나가셨대요. 우리 이 여사님 뛰어오고 계시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리는 걸로. 네, 아, 제가 그러면 시간을 끌어야 되네. 아. 어머님 밭에서 들어오시면 저희 문자 넣어주셔. 아, 따님이. 6230님. 해도 됩니다 하고 문자 넣어주셔야 됩니다. 백은진이. 아~ 포레스텔라는 전국 콘서트가 아닌 전 세계 콘서트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온우주가 포레스텔라 라이브를 들어야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제임스 웹이라고 그 허블 D를 이은 망원경 있잖아요. 첫째 우주 망원경이 보내온 사진을 후배가 보내줬더라고요. 그 광대한 우주 그 별빛이 이렇게 다 담겨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숯별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아침장에 또 포레스텔라가 오신 거 아닙니까? 아, 세상에. 일상에 지쳐 있는데 최영일님 포레스텔라 음악과 커피 한 잔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콘서트 꼭 보러 가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이 해주세요.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전주에서 하는데 8월 6일, 7일 했다 그러면 이틀씩이에요? 네, 네. 양일 토요일, 콘서트로. 토요일, 이렇게 주말에. 네. 아, 네. 그러시구나. 8월 6일, 7일은 수원에서 하고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는군요. 예. 또 8월 그 다음 주는 대구 엑스코 5층 컨벤션홀에서 네, 포레스텔라 공연이 있습니다. 아, 아니 이제 일단은 전국 방방곡곡부터 하세요. 가끔 뭐 조금 유명해졌다 그러면 해외들 많이들 가시는데 가면은요 또 뭐 반년은 나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또 아침착 나오기도 힘들고. 네, 맞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하세요. 박유리님. 20개월 아기랑 간식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육아와 살림에 지친 아줌마의 현실을 잊게 해줍니다. 진짜 눈물겹게 아름답고 감동스럽습니다. 황보현님. 저는 야쿠르트 아줌마예요. 평소에 아침착 잘 듣고 있는데 오늘 포레스텔라 덕분에 귀 호강하며 배달합니다. 전국의 야쿠르트 매니저님들 화이팅이에요. 김정아님. 얼마 전 포레스텔라의 고우림 씨의 단독 팬미팅 콘서트에 여든 넘으신 시어머님과 왔다고. 고우림 씨의 명품 라이브 무대가 다양한 즐거움을 안겨줘서 아직도 그때 여운이 남아있어요. 또 0512님. 얼마 전 우림님 생일에 있었던 팬미팅에서 축하 영상 속 형우님이 울컥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 우신 거예요? 형우님 왜 그러셨어요? 예, 예. 아, 그 이제 뭐 생일 축하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다가 이제 막 고마운 마음이랑 막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또 이게 동생 사랑하는 마음에 이게 또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아, 아이고. 근데 아까 밭에 나가셨던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예?
6230님 들어오신 것 같다는데요. 오, 오, 오. 어머님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어머니. 야, 어머님 1열에 어머니 계단 내려오고 계십니다 지금 1열로. 자, 청해 듣겠습니다. 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네. 어, 그럼 전 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아, 여기 아. 앉아있긴 민망하니까. 아. 자, 그러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청해 듣겠습니다. 네. 진짜 나가 계시네요. 열심히 잘 불러보겠습니다, 선배님.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아,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위에 노래를 부르리
아, 얼마 전에 그 임윤찬 군 예, 그거 아, 봤어요? 네. 예, 아. 저 찾아봤습니다. 와,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건반에서 손이 떨어질 때 그때 그 지휘자랑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네. 와, 진짜 아 소름 끼치더라고요. 예. 어, 지금 들으면서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대단한. 아까 저기 형호 씨가 뭐 아까 우림 씨 그 생일 모 때 뭐 팬미팅을 하셨다고. 네, 그때 뭐 아 뭐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몇 살 터울이에요, 형호 씨? 저랑 형호 형이랑 7살 차이가 나요. 아, 그래. 네. 많이 동생이구나. 제가 막내이고요. 네. 아, 근데 뭉클했나 보죠? 아, 예, 예, 항상 근데. 나이는 제일 어린데 네. 형들 위해 주는 마음이 제일 커서 아~ 네. 그게 문득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역시 아, 목소리가 묵직하잖아요. 제일 어른스럽습니다. 어른스러워요? 예. 네, 또 저희끼리 또 5년 동안 또 쌓인 또 우정이 있다 보니까 또 아~ 이렇게 형들이 또 영상 편지를 그때 해줬었거든요. 각자가 되게 고마웠던 마음들 같은 걸 표현을 해줘서 저도 되게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야, 야 진짜 이 포레스탈라 네 분이 아니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은 뭐 아 좀 부딪힐 때도 있을 텐데 야 좀 이런 하모니가 나올까. 감사합니다. 어? 너무 오늘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아니 이명예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포레스탈라를 맞이합니다. 다 까셨어요 그냥. 어, 아~ 김승기님 한우만은 정말 소름 돋아서 온몸이 다 털이 다 서버렸어요. 소름입니다. 6230님 밭에서 달려와 들으신 어, 이건분 여사님께서 아침창 복 받으시래요. 그리고 포레스텔라 노래하는데 감히 어, 깨똑거리지 말래요. 성스러운 어. 시간이라고요. 어. 어. 이건분 여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비 오는데 어딜 나가셨어요 근데. 아. 소다미님 쌍무지개 뜬 것 같아요. 비현실적 라이브라는 거죠. 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 비현실적 라이브. 김현민님 포레스텔라 노래 들으며 깻잎김치 담그는데 깻잎들이 노래에 완전히 취한 것 같아요. 감성 깻잎김치가 탄생될 것 같습니다. 음악에 힘이 힘하는데 진짜 오늘 와 엄청나네요. 뭉클합니다 정말. 아, 왜 이렇게 고맙죠? 네, 새삼 음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게 돼요. 어, 지금 어, 두은님은 예. 아 그런 질문, 아 이런 질문 하기 싫다 사실. 음악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 음악 아니었으면 어 근데 좀 그냥 약간 평범하고 그냥 좀 지루한 삶을 살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예술 종합 어,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 예고나 네. 예중이나 뭐 이렇게 다녔어요. 아 어, 아니요 저는 그냥 인문 고등학교 그리고 인문 중학교 그냥 평범하게. 어, 그런데 나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어. 네. 그런 어떤 영향이 좋게 작용해서 뭐 이제 연기도 전공하고 어. 지금 이렇게 팀 활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민규 씨는 그러면 아 나는 음악으로 갈 거야 한 거는 어, 몇 살 때쯤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성악가였었어요. 네. 어머나. 네, 그 동요대를 정말 많이 나가고. 네. 어. 그때부터 그냥 성악가 되는 게 꿈이어서 계속. 다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어요? 형호 씨도? 아, 네. 저도 꿈은 정말 어릴 때부터 노래하고 아.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림님도. 저는 좀 막연하게 네. 그래도 음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노래를 하게 된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고등학교 됐습니다. 때. 네. 어, 그냥 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네. 어, 그런데 어떻게다가 이렇게 네 사람을 뭐, 네, 만났을까? 그러게요. 이런 운명이 있나? 아, 포레스텔라 처음에 이렇게 딱 만나, 그게 18년이에요. 그쵸, 18년도에 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아, 이제 17년에 2017년에 아 야 누가 이건 하늘에서 점재해줬지 뭐 지금 보면은 사뭇 운명적이다 싶기도 할 거예요. 네 본인들도 네, 맞습니다. 네, 좋아 너무 잘 맞아서 뭐 오늘 뭐 두 곡 들은 거예요? 지금 세 곡 들었나? 아유 아까 밭에서 오셔가지고 그럼 한 곡 들으신 거 아니에요? 내 몸이 그럼... 그렇죠. 아이 너무 아쉽다. 그러게요. 꽃다방 김마담 포레스텔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환입니다. 오늘 수요일 꽃다방 김마담 포레스텔라 함께 하셨는데요. 2914님께서 금방 이성균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 그러면서 봉골레 파스타 하나 멘트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아유 고우림님이죠. 고우림님. 제가 가끔 성대모사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그 비슷한 유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아, 전성신님 포레스텔라 노래와 오늘의 하늘 오늘의 빗소리 오늘의 공기가 일직선상에 있네요. 노래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과 짜릿함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일직선상에 있었다니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오늘 진짜 감상평 주신 아침잠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밭에서 뛰어들어오시는 아주머니도 고맙고요. 자 오늘 끝곡 For Life 흐르고 있습니다. 공연이 많으니까 건강 조심들 하시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멋진 아침잠 만들어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곡 For Life 흐르고 있습니다. Hello, hello, hello.